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은 여섯 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는지, 또한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가 어떻게 나누어서 분배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여호와의 약속의 책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성취해 주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성의 입성인 주전 1406년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해인 주전 1380년까지의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또한 여호수아가 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책이 완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크게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 오경과의 연관성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면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은 그 집안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또 모세는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보냈다면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였듯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또한 여리고 성이 이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무너졌던 사건, 또한 태양이 머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사건과 큰 우박덩이가 떨어짐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 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의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부분에서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고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즉, 이 전쟁은 이미 시작부터 승리했으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특별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첫째는 할례이며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로서 이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지키라는 내용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한 여리고성을 전투를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또 수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남쪽 지방과 또 북쪽 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수년간 전투 후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반, 요단 서편은 아홉 지파 반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사실 그림 없는 지도를 읽는 것 같은 지루함은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또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킬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말 것,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을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음가운데 갖고 적용해야 될 부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읽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